more about K-League. 수원에서 왔어요. 네, 분당에서 왔어요. 저희는 안양에서 왔습니다. 저희 마포에서 왔어요. 네. 서울 광진구요. 서울에서 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 서울 강북구요. 수원에서 왔습니다. 아, 저는 광주 광역시에서 온 영웅시대 전은진이라고 합니다. 아, 임영웅 씨가 시축하고 하프타임에 노래 부른다 그래서 실은 영화 영웅이 보러 왔습니다. 저는 축구 직관은 처음이고요. 이제 영웅님 팬인데 영웅님이 시축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영웅님 볼 겸 축구도 직관 해볼 겸 이렇게 놀러 나오게 됐습니다. 아, 당연히 임영웅의 축구 실력이죠. 뭐라 그래? 축구 실력, 임영웅의 축구 실력. 임영웅 축구 실력? 임영웅의 축구 실력. 한 번만 다시. 임영웅의 축구 실력입니다. 아, 지금 바로 돼요? 바로 돼요? 하나 둘 셋 없이. 네. 기성용의 축구 실력. 기성용의 노래 실력. 기성용의 노래 실력. 뭐가 더 나을 것 같은지. 임영웅의 축구 실력? 콘서트장에서 봐야죠. 콘서트장에서 한번 보기. 콘서트장에서 임영웅 한번 보기. 축구장에서 임영웅 두번 보기요. 하나, 둘, 셋. 임영웅 세월 앰버서더. 손흥민 입단. 임영웅 서울 앰버서더. 임영웅의 서울 앰버서더. 같이 와서 임영웅을 보면 좋겠죠. 예. 아빠 나 오고 싶어요. 웬일로. 임영웅. 다음부터 알아야지. 남자친구랑요. 남편이랑 와야죠, 남편이랑. 저 남자친구랑 오겠습니다. 임영웅 씨요. 좋은 선택. 아, 예. 저희가 축구 경기장은 처음이거든요. 임영웅 씨 덕분에. 이렇게 또 같이 와서 구경하게 되고 또 서울 FC. FC 서울인가? FC 서울. 그 거꾸로 말하면 안 된다던데. 네, FC 서울도 응원하고. 네. 그 뭐 기성용 선수, 뭐 저기 황의조 선수하고도 인연이 있으시다고. 아. 그리고 원래 축구를 좋아하세요. 축구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팬들도 임영웅이 축구 좋아하는 거를 같이 존중해서 같이 축구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싶은 말? 뭐 있지? 기성용 응원해. 아. 임영웅 응원하고. 기성용, 황의조 화이팅! 임영웅님 때문에 경기장 왔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시축 잘 하시고, 저희 영웅시대 많이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축구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싶은 말? 에피 서울 화이팅! 에피 서울 화이팅! 아, 오늘 이렇게 많은 이제 손님들도 오시고 저희 이제 홈 경기 치르게 됐는데 꼭 이겨서 이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피 서울 화이팅! 안녕 화이팅! 서울 화이팅! 저기 뭐야 서울 FC 그 서포터즈 하시는 응원단들도 너무 인원도 많고 응원도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솔직히 옆에 가서 따라서 하고 싶었어요. 글로 가고 싶었어요. 그 자리로. 근데 이제 못 가고 이제 응원서 우리 그 영웅시대 좌석에 앉아 사니까 좀 재미가 없긴 하더라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가고 싶어서 하고 싶었고 또 이겨줘서 너무 우리도 기쁘고 영웅이면은 영웅님이 굉장히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겨줘서 너무 고맙고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와서 너무 재밌게 잘 보고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다 좋았어요. 사실 축구는 그냥 이렇게 골을 넣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보니까 TV로 보는 거와는 너무 다른 현장감이 있었고 너무 즐겁고
솔직히 팬은 아니었는데 너무 축구 팬이 될 정도로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같이 뛰면서 열심히 응원했던 것 같아요. 아, 축구장이라는 거는 머리털라고 처음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축구장에. 거리가 있어서 조금은 망설여지긴 하는데 이렇게 홈 경기 있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와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FC 서울 화이팅! 김영우 화이팅! 화이팅! 홍이팅! 고생! 고생! Rising and start a little rising.